멜로디언을 안 가져갔었는데요. 다른 애들이 멜로디언을 칠 때요. 저는 그냥 입으로 그냥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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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 괜찮대요. 그죠? 못 잃어버려도.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너무 잘 그래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저도 워낙에 잘 잃어버리는데. 하도 많이 잃어버리니까 행정실에 가면 도훈아 또 왔냐? 이러고 되게 반가워해요. 아, 학교? 예, 학교 행정실에. 물건 잃어버리면 거기서 보관을 하나 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마치 이렇게 단골 식당에 가듯이 안녕하세요 이러고 아무 일 없다든지 물건 챙겨오고 그러니까 도훈아 그래도 이게 물건 같은 거 잘 챙겨야 돼. 엄마 고생 많이 해 도훈아. 아빠도 맨날 잃어버려요. 아빠는 중요한 다른 일들을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거야. 그런데요, 그때 삶에 왜 지쳐서. 응? 그때 왜 지갑도 잃어버렸고 언제는 그 카메라까지 들어있는 가방 뭐야, 잃어버렸고 언제는 창문 밖으로 고개 내밀다가 모자 날라가서 아빠가 뭐 솔직히 할 말은 없다. 잔소리하다가 부부싸움. 아, 은율 얘기해보세요. 있잖아요, 잔소리는 이해했는데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잔소리하다가 부부싸움 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 잔소리하다가 어떻게 부부싸움을 해요? 제가 수학을 많이 틀려서 엄마가 엄청 화났거든요. 그래서 넌 수학이 40점이 뭐니?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랬어요. 근데 옆에서 아빠가 네 아들인데 너 닮지 누구 닮아? 이랬어요. 그때 엄마 아빠랑 어렸을 때 서로서로 공부를 더 잘했다고 하면서 한 시간 동안 싸웠어요. 그때 아빠가 싸운 이유가 아빠도 알아요. 아빠도 이렇게 뭐 잘한 공부는 아닌데 분명히 아빠가 엄마 실력 알거든. 근데 엄마가 아빠보다 더 잘했다고 하니까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 싸운 거야. 아빠가 엄마 알아 어떤지. 언니가 너가 그러면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아오면 엄마 아빠 싸울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내가 받아쓰기 100점 받아왔는데도 엄마 아빠가 싸웠잖아. 있잖아요, 제가 받아쓰기 100점 두 번 연속 받아왔는데요 아빠가요. 거봐, 내가 숙제한 거 봐줘서 100점 맞았지? 이랬는데요, 옆에서 엄마가요. 무슨! 어저께 내가 찍어준 문제에서 다 나왔더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가요. 무슨 소리? 야, 여문이 아빠 때문에 100점 맞은 거야? 아니면 엄마 때문에 100점 맞은 거야? 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네가 확실하게 아빠 때문에 맞은 거야 얘기를 해줘야지. 안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또 이렇게 싸운 거 아니야. 왜 애 탓을 해 거기서요?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계속 마지막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은율아, 은율아, 그러니까 아빠 엄마 싸울 때 너가 뭐라고 해서 아빠 엄마가 막 웃다가 안 싸웠잖아. 아, 은율 그걸 뭐라고 했어요? 아빠 엄마 때문에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100점 맞은 거야. 언니들분이 100점 맞아가지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세요. 알았죠 언니들분? 네. 그래요. 알겠어. 빨리 자. 빨리 자. 누구예요? 자, 누구예요? 아,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뭔 얘기예요? 엄마가 자꾸 빨리 자라고 해서 삥삥삥 이렇게 돌아서 11시쯤 자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해가지고 아빠가 잔소리가 더 과격하거든요. 잔소리가 더 과격해서 그냥 엄마랑 푹 잤어요. 누워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났어요? 비행기 생각 계속 났고요. 일찍 안 자고 싶어서 계속 잠을 못 잤어요. 엄마가 자장가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하면서 자장가 노래 불러줬어요? 이상 아가가 아닌데요, 아가라고 자꾸 해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렇게 해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 아가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가 자장가 안 불러주는 건데 그래서 아가 아니라서 이제. 현석은 아가 아니면 뭘까요? 어린이에요. 이제 어린이에요. 자장가 불러주는. 그럼 아가는 몇 살까지가 아가요? 3살이요. 현석은 어떤 식으로 해요 잔소리를 아빠는? 자꾸 싫다고 하면 자꾸 이래요. 야, 나 빨리 자라고! 이랬어요. 아빠는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직선적이고 그때그때 할 말을 딱딱 해주면서 하라고 시키는 편인데 엄마는 목소리가 예뻐서 잔소리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 잔소리긴 잔소리.